유천아, 너는 통통한 여자가 좋아? 퉁퉁한 여자가 좋아? 통통한 여자가 좋아? 퉁퉁한 여자가 좋아? 그러니까 퉁퉁이 뭐야? 네? 텐텐. 아, 퉁퉁퉁퉁. 퉁퉁. 아, 퉁퉁이에요? 퉁퉁. 아, 통통과 퉁퉁의 차이는 네. 통통은 약간 보기 좋은 거. 보기 좋은 정도의 통통함. 네. 퉁퉁은요? 퉁퉁은 그러니까 약간 울룩불룩한 거 아닐까요? 퉁퉁 약간 울룩 남자 같은 거. 이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대화랑 남자 대화랑 이게 다른 점이거든요. 이게 저 퉁퉁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퉁퉁이란 게 있어요? 퉁퉁이란 말을 써요 원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퉁퉁은 물에 뿌른 거. 네, 통통은 그냥 살찐 거. 아, 통통은 보기 좋게. 네. 보기 좋은 거야. 팽팽한 거냐, 아니면 좀 처진 거냐, 이거예요? 탄력이 문제, 이해를. 탄력이 문제, 탄력. 네. 아니, 이해를 못해.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약간 그런 거야. 약간 통통한 거랑, 약간 똥똥한 거랑. 퉁퉁한 거랑. 그게 뭐냐? 약간. 그거는 말하기 만들기 나름이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차이를 모르겠는데. 그냥 이상형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이상형. 네. 통통한 여자도 괜찮아 나요? 통통한 여자도 느낌이 있다면?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때 느낌. 근데 그게 그거죠 이제. 통통이라는 게 아주 헷갈리기 시작해서 통통 이제. 체질적으로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 약간 좀,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살이 좀 통통해진다라는 거는 자기의 그런 관리? 생활 관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자기 관리를 더 하는 사람이 더 낫겠죠. 오. 근데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그 통통이 어느 정도의 통통이. 보기 좋은 통통이 통통이랑 퉁퉁은 똑같이 약간 이제 살이 오르신 분인데 퉁퉁은 네. 이제 어감적으로 보기 네. 좋은 사람 퉁퉁은 약간 조금 좋지 않은 그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JYJ 지금 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거의 지식인에서 하는 일이 네. 아우 네 일단 팬분들의